누진세가 없는 상가들이 한여름에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예고까지 하고 단속에 나섰는데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청주 성안길 상가.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지만 대형 신발 매장이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놓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반이 들어가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다른 소금 매장도 역시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들어가자 오히려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냥 열어놓고 하고 있어서 그다음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가정용과 달리 상가에는 전기료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단속이 반복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배짱 영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는 아까워서 못 트는데 그냥 막 태우고 다니는 거 보면 조금 낭비라고 생각되고 좀 아깝다는 생각 들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탓인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은 평소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첫날 경고장만 발부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단속될 때마다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